3군의 차렷! 발부록! 총! 한국 인민 무력상 동지, 열병 부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돌 경축 열병식 준비 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열병 부대 주의관 육군 상장 위성일.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돌을 축하합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돌을 축하합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동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돌을 축하합니다. 엄지들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돌을 축하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동지 열병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돌 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화국 인민무력상 육군대장 박영식.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영래 동의가 축하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한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조선인민군 내무군 장병들, 우리 혁명무력이 각 군종 병종 부대들과 근해 부대들에서 선발된 열병부대 지휘관 존톤 동지들, 노동적위군과 붉은 청년 근위대 대원들, 온 나라 근로자들과 존경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해외동포들과 애국이 벗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 승리의 여명을 찬련히 안아온 승리자의 긍지와 환희에 넘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을 경축 열병식과 평양시 군중시위를 성대히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규모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력을 더팀없이 이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이 후손, 위대한 장군님이 전사 제자들이 거룩하신 수령님들께 드리는 자랑스러운 충정의 보고입니다. 세상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 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오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이 견실한 혁명 전후 혁명 동지로 강관 우리 혁명 역사의 갈피갈피에 애국 충정의 고귀한 모범을 새긴 항일혁명 선열들과 인민군 열사들, 애국 열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향한 말리마 대진군에서 혁혁한 지속적 성과들을 이루고 4월이 본명절을 떳떳이 맞이한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뜨거운 전속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해외 동포들과 애국의 벗들을 환영합니다. 동지들, 전진하는 사회주의 강령한 기상이 차 넘치는 조국의 중심 김일성 광장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주체 백년대의 첫 걸음을 엄숙히 내디딘 잊지 못할 그날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조국과 혁명 후손 만대를 위하여 너무도 크나큰 업적을 남기시고 세계의 유일무이한 주체의 사회주의를 유산으로 물려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앞에 끝까지 참되리라 심장으로 맹약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었습니다. 지나온 5년간의 복잔 투쟁은 수령의 사상과 위협을 충주하게 받들어 나가는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천리를 다시금 확증하였습니다. 역사의 생명길을 헤쳐온 보람찬 행적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주체의 대로를 따라 영원히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준비를 강력하게 갖추었습니다. 우리 천만 국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불멸의 태양상이 빛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이 영생을 지켜드리려는 숭고한 도덕 의리심과 결사의 실천은 혁명의 전진 속도를 비상히 높이는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영생불멸의 김일성 친절주의가 혁명의 지도 사상으로 빛을 뿌리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는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되었으며 수령님이 유운 관철절에서 일심일체를 이루고 기적을 창조해야 하는 것이 태양조선 초기의 국풍으로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농당 제7차 대회를 통하여 우리는 주체혁명 엽수에서 천만 년 들어올지 않을 기틀을 마련하고 최후 승리 직선 주로로 질풍노도쳐 나아간다는 것을 당당히 선포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한세에 깃든 자위 군력을 무직막강하게 다진 것은 우리가 이룩한 중대한 성과입니다. 우리 혁명 무력은 그 어떤 강적도 경멸 소탕할 수 있는 최강의 전투력을 갖추고 사회주의 성세 세계 평화 수호의 전투선을 억조같이 지키고 있으며 주체적 국방공업은 세계가 아직 알지 못하는 첨단 무기들을 연료 만들어내는 개발 창조형의 혁명공업으로 비약하였습니다. 백두밀배에서 울린 항일대전의 첫 총성이 오늘은 제국주의 멸망을 선고하는 주체조선이 장쾌한 수호탄 폭으로 이어지고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 맹주국의 총포성으로 미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경이적인 현실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넘겨주신 혁명의 총대를 필승의 복음으로 억세게 틀어진 선군조선 병진이 조국에서만 창조될 수 있는 역사의 기적입니다. 오늘의 성대한 열병광장에서 우리는 인민이 고귀한 피와 땀이 응축된 정의의 핵으로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조국과 인민을 지킬 만다리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당당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강력 제일주의와 말리마 속도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정신 투쟁 방식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조하신 자력갱생의 정신과 대고도 전통을 혁명의 귀중한 밑으로 이어받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그 어떤 불가능도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힘으로 어두운 꿈과 이상을 앞당겨 실현해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렬한 열망과 견인물반의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조국이 방방곡곡에서 천지 개벽과 같은 건설 신화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창출되었습니다. 세계를 주름잡은 전설적인 천리마 시대가 세계를 당당히 앞서 나가는 말리마 시대로 이어지고 주체 조선이 강대한 국력은 광활한 우주회로 뻗쳐 오르고 있습니다. 최사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해 나가는 눈부신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되어주고 있으며 끝없이 융성번영할 천하제일 강국이 내일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가 해치운 진공주는 결코 순탄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접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장기간의 고리화살 책동을 훨씬 능가하는 사상 최악의 최강도 위협과 야만적인 제재 봉쇄에 집착하며 단말마적 발악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거듭하고 지친 것은 제국주의 반동들이었으며 온갖 도전을 박차고 급상승한 것은 사회주의 우리 국가였습니다. 주력이 혁명 사상과 망고 업적을 교과서로 하여 승리 지름길을 찾고 수령에 대한 백옥 같은 충정과 의리로 심자의 피를 끓이는 군대와 인민이 전진을 그 어떤 비열한 연합 봉쇄도 전쟁이 난파도와 암흑 참혹한 대재앙도 도저히 멈춰세울 수 없습니다. 천만 군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신뢰하듯이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와 병진 노선을 전적으로 지지 옹호하였으며 대중적 영주의를 발휘하여 사회주의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습니다. 오늘에 와서 리성을 잃지 않고서는 군우구도 우리식 사회주의 불가항력적 실체와 우리 당 병진 노선에 대하여 감히 부인할 수도 해방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수령님들과 맺은 정을 핏줄처럼 간직하고 일편단심 당을 따라 영원히 항리를 가는 참답고 참으로 충직하고 강인하며 아름답고 훌륭한 군대와 인민과 함께 투쟁하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더없는 영광이고 자랑이며 행운입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위임에 따라 주체혁명협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한치 트팀도 한 걸음이 양보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빛나게 실천해온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지난 5년간의 거둔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숭고한 애국여면 강국여면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투쟁에서 첫 성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전체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사회주의 만복을 안겨주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통일된 삼천리 강산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자면 백배 천배의 힘을 모아 더 힘차게 더 열심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처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인민에게 멸사 복무하며 혁명사업을 대담하고 능숙하게 전개 나아가는데 수령님이 후손 장군님이 전사 제자로서의 본무를 다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리마 시대이며 말리마는 인민이 최고 리상을 투쟁 강력으로 내세운 조선 혁명가들이 비상한 혁명적 열정과 날에 치는 기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청년들과 근로자들은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말리마석도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집어올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민이 제1학원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강국을 보란듯이 일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의 용감무쌍한 장병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조하신 백전백승의 전통을 깊이 체득하고 싸움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요 조기 존엄과 인민의 안녕을 해치려들은 그 어떤 원수도 무자비하게 타격 소멸하며 당이 가르치는 말리마 대직무리 최전방들에서 단숨의 기상으로 승리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송군혁명의 분기창을 지켜선 국방공업 부문이 믿어온 전통들은 전하의 군자리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최첨단 무기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만들어내야 합니다.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말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지고 등산투쟁, 전력투쟁, 장저투쟁을 과감히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자력 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로 제국주의자들이 제재 봉쇄 책동을 산산히 짓부숴버리고 우리 국가의 자강력을 천맥배로 중재시키며 려명거리와 같은 사회주의 문명의 대기념비들을 우죽순처럼 일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조국 통일 유언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동적이고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분열의 비극을 한시 바삐 끝장내고 온 결의가 일일 천추로 바라는 8천만이 하나 된 세계적인 통일 강대국을 지어야 안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국제 무대에서는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공통된 지향에 역행하고 도전하는 침략과 강권 행위들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핵전략 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광란적인 핵전쟁 도발 책동을 벌리면서 일촉즉발이 위험한 전쟁 국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 애호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누구보다도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하지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저들이 횡포 무도한 언동과 문별한 군사적 모험이 어떤 파국적 후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하며 그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기 모든 선택안들을 다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추구하는 그 어떤 선택에도 기꺼이 대응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 혁명 무력은 즉시 선멸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며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 전쟁에는 우리 시기 핵 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동지들, 자주 손근 사회주의
불변 침노를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주체조선이 장엄한 진군을 가로막을 짐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이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사회주의 성공탑 인민의 리상사회가 눈부시게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진두에 휘날리며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총매진에 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 조선 노동당이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백전백승이 기치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 만세!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우리들은 총! 배우가 태양절경 쪽 열병과 앙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과 인민이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탁월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오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산 초상기를 정중히 모시고 조선인민군 정정치국 성참모부 장령 군관들의 대우가 나아갑니다. 한 세대의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파승하는 20세기 군사독기적을 창조하시었으며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시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만대 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독창적인 선군 정치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 정치 사상 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일도 세워주시고 주체 혁명의 완성의 만년 토대를 억척으로 다져주신 백두산 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며 불세출의 선군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의 태양상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정정치국 인민무력성 장령 군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 초상기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러는 천만 국민의 가슴가슴은 청철위인들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 만세 높이 모시고 경례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백두에서 계속된 주체혁명협의 최후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옳다는 맹세로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총! 슛! 열병부대 차렷! 열병 행진!
다니라! 한 표시병 고리락! 악릴 무장 투쟁식이 종대는 직선이라! 제1선 종대 우라! 으악! 오케이! 청! 앞으로! 갓! 만고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을 따라 하늘의 눈보라 만리를 헤치며 강도 일제를 타생하고 조국광복의 새봄을 알아온 항일혁명 투사들의 불굴의 투쟁용신을 가슴 깊이 새겨주며 고무당당히 나아가는 열병 대원들. 장군들의 손길 아래 해방 후 그처럼 복잡한 속에서도 우리 혁명 무력이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굳건히 계승한 정규 무력으로 강화발전된 것은 주체적 권군사의 특기할 역사적 사변입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이대헌 수령님의 탁월한 영감 밑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한가리 결사전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이제를 거꾸로 뜨린 승리자들의 대우가 지축을 올리며 나아갑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의 근위부대 정대들이 자랑찬 군기를 대우 앞에 휘날리며 들어서고 있습니다. 열적의 부대 진격의 화살로 명성동진 긍지를 안고 김철이 육군 소장을 손들어 힘차게 나아가는 근위서울 제3호병사단 열병정대. 서울이방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대전해방 작전에서 미제 침략군 24사단을 완전히 포위섬멸하여 현대 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근위 서울 김책제 4포병사단 열병정대가 김광철 육군소장의 인솔하에 나아갑니다. 날강도 미제를 무찔러 멸망의 함정권에 쳐놓은 유흥 많은 부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갈 기세전 어피 손일 육군 소장을 선두로 나가는 근위 강건 제2포병사단 열병정대. 적들이 불태 방어선이라고 자랑하던 낙동강을 돌파하고 격전장마다에서 승리 진격로를 앞장서 요르제낀 근위 제6보병사단 열병정대가 이경청 육군소장의 뒤를 따라 열병광장을 누벼갑니다. 백산 줄기 산발들을 주름잡으며 자랑찬 전과를 올린 동부 산악의 맹호부대 안동 최춘국 제12보병사단 열병정대 김신암 육군 대저가 대위의 선두에서 나아갑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괴뢰주황청 꼭대기에 제일 먼저 공화국 깃발을 휘날린 근위 서울 유경소 제백봉호 땅그사단 열병정대가 리성북 육군 소장의 인솔하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명령을 높이 받들고 하룻밤 사이에 백여리를 강행군하여 대전해방 작전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근위 리훈 제18법인연대 근위병들이 이국철 육군 상자를 선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건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전법으로 싸워 단 네 척의 오래종으로 이지의 충순양함을 수장해버리고 세계 해전사의 유리없는 기적을 창조한 긍지와 자랑이 김성호 해군대자가 인솔하는 근위 제2수상함 전대열병대원들의 얼굴마다에 오려있습니다. 김종남 항공군 상좌를 선도로 하는 군위 제56 김지상 영웅추격기연대 전투비행사들, 이제의 공중우세를 추풍낙엽으로 만들어버린 전하의 근한알처럼 영적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맹세드 높이 나아갑니다. 포항에 16 용사들을 배출한 근위 제10보병연대 열병종대가 용전사들의 위훈이 스민 군기를 펄펄 휘날리며 인진역 육군 중좌의 인솔하에 열병 광장을 누벼가고 있습니다. 손우철만 육군 중좌를 선두로 나아가고 있는 군위 제14보병연대의 근위병들, 대담한 습격전과 통쾌한 매복전으로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긴 자랑찬 전통을 가진 부대입니다. 3.5.1 고지를 15분 만에 달아나고 결사적으로 지켜낸 육탄용들의 조국수호 정신은 이철진 육군 상좌를 선두로 한 근위 제86보병연대 군인들의 심장 속에 세차게 맥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병 무력의 모체로서 최고 사령부를 결사포위하기 위한 대공황후 전투들에서 채운 영적 위훈은 오늘도 군위 제19 고사 포병류단 지휘관 박명송 육군 상좌와 군의용들의 결사옹리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다져주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기동 대공 황호 전법으로 이제 공중 기적들을 280여 대나 쏴 떨군 그날의 자랑찬 긍지가 근위 제23 고사 포병요단의 최명철 육군 대좌와 열병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차 넘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 1990년대에 첫 공화국 용으로 내세워주신 김광철 용웅을 배출한 역사가 있고 공로가 많은 근위 제1보병사단. 이두일 육군 대좌를 선두로 열병 대원들은 원수 경멸의 기상드높이 도도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공중전법으로 이제 대형 간첩 비행기 EC-121을 단방에 격추한 군위 제1항공사단 열병종대와 14명 육탄 자폭 비행사들을 배출한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첫 군위부대인 군위 제60추격기연대 열병종대가 김세용 항공군 소장과 최동철 항공군 상좌를 선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하제일 명장이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농계를 높이 모시어 승리의 전통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군위 부대의 자랑가는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삼가 영광의 경례드리며 김명식 해군 상장을 선두로 나아가는 우리의 일당백 해병들, 조국통일 개전의 그날 침략의 해적선들을 모조리 검푸른 바닷속에 처박아 놓고 김정은 혁명강군의 남해 함대 창설을 선포할 설속의 신념과 기상이 차고 넘칩니다. 중종의 비행문을 새기며 김정은 비행대의 새로운 하늘 신화를 끝없이 창조할 맹세드 높이 김광역 항공군 상장의 인솔하에 나아가는 영영한 전투비행사들,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 영영한 우리 비행사들의 전투기백이 열병광장을 진감합니다. 백두산 절세인들의 성길 아래 정의와 평화수호의 억센 복음으로 무적의 핵 절퇴로 강화발전된 전략군 열병종대가 김일웅 전략군 소장을 선두로 나갑니다.
김용복 육군상장의 인솔하에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특수작전군 열병정대.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농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시면 백두산 본계와도 같이 적들의 심장지의 멸족의 비수를 제일 먼저 꽂을 억센 의지가 소리 빨칩니다. 백두산 호랑이 군단으로 명성 떨치는 제1군단 열병정대가 인민군대의 맏아들 군단답게 이대현 장군님의 선군혁명용도를 대낮장에서 빛내어갈 맹세 드높이 김성찬 육군소장의 인솔하에 행진해 나아갑니다. 우리 당의 군건설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일당백호를 제일 먼저 축하든 일당백호 양부대 제2군단 열병정대가 방두석 육군 상장을 손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국 육군 상장이 이끄는 제4군단 열병정대. 감히 선불질을 해대는 족들을 단방에 묵사발낸 연평도 포격전의 폐승을 서울 불바다로 이어갈 맹세도 높이 열병광장을 노도쳐갑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재치가 뜨겁게 오린 선군의 산하 고성산과 더불어 인민군대 중추군단으로 자라난 제5군단 열병정대가 양동훈 육군상장을 선불어 나아갑니다. 강주방위원회 뜨락을 지켜선 문전보초병인 부족의 제91훈련소 열병정대. 백두산 호랑이들이 김용남 육군상장을 따라 수경결성의 맹세도 높이 행진해 나갑니다. 서쪽 관문에 수령보이 수령사수의 방탄벽을 높이 쌓아온 자랑찬 미운을 더욱 빛내어갈 억척의 신념을 안고 나아가는 최두영 육군 중장과 제3군단 열병 대원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농객께서 지켜주신 백두산 훈련 열풍 속에 인민군 쪽으로 첫 명포수 중대를 배출한 자랑을 안고 이태석 육군 중장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제7군단 열병 정대. 조국의 국경 대문을 지켜선 전처병인 제1선군단 제8군단 열병 정대가 박수일 육군 중장을 손들어 지축을 울리며 행진해 나갑니다. 김상영 육군 중장을 손들어 나아가는 제9군단 열병정대는 조국의 북부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농기의 최상 최대 믿음에 보답할 소리 의지가 맥박칩니다. 감나무 중대를 비롯하여 백두산 절세민들의 영도 쪽 단위들이 많은 영광의 부대 제10군단 열병정대가 김금철 육군 중장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봉춘 육군 중장이 인솔하는 제12군단 열병정대. 조선혁명의 시원위원인 백두산 기술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수도의 하늘에 김정은 결사옹의 창벽을 억척같이 쌓아올릴 맹세도 높이 전진하는 평양지구 고사포병군단 열병정대. 그 손뒤에는 성석은 육군중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상군님께서 21세기 첫 공화국 영웅으로 내세워주신 김기범 영웅을 배출한 제425 훈련소 열병 중대가 주성남 육군 중장을 따라 열병 광장을 누벼갑니다. 위대한 선군 용장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서 본기 같은 기동 타격 부대 무자비한 빛으로 리얼마된 제108 훈련소 열병 정대와 제815 훈련소 열병 정대가 남진의 공격로를 맨 앞장에서 요로제길 충춘한 기세도 높이 송영건 육군 중장과 고명수 육군 중장의 인수라에 오무당당히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소통일의 대문도 포경이 열고 소통일의 축포도 포경이 쏘아올린다는 소리 의지를 안고 김광수 육군중장을 손들어 행진해 나아가는 제518 훈련소 1단백 포병들. 허송일 육군중장이 이끄는 제806군사단 열병대원들은 적국 소전과 사회적 강국 건설 내전에서 위은 떨친 부대의 자랑찬 전통을 꿋꿋이 이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광장으로는 최길용 육군 소장이 이끄는 제46 보병사단을 손들어 최전년 초설을 금성철벽으로 지켜선 보병사단의 열병종대들이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들어서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전망 전우가에서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를 옥색에 들어잡고 조국의 안녕을 지켜가는 홍군표 육군 대좌가 인솔하는 제9보병사단 열병정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농지께서 족들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까칠봉 군초소까지 나가시어 전철형들을 한 품에 안아주신 병사사랑의 위대한 차기 뜨겁게 어려있는 제25 보병사단 열병종대가 전영학 육군소장을 선두로 긍지높이 나아갑니다. 전쟁은 광고를 하고 하지 않는다는 백두리용장의 가르치심을 뼈에 쪼아받고 싸움 준비 완성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제13 보병사단 열병정대 선두에 고인철 육군 대좌가 서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농지의 선군용도를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자랑 많고 위운 많은 부대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는 제15 보병사단 열병종대가 리종백 육군 소장을 손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에서 제시한 군력 강화의 3대 과업을 풀어주고 부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눈부신 비약을 일으켜가는 제5 보병사단 열병정대가 이동철 육군 대좌를 따라 행진해 나아갑니다. 지금 열병광장으로는 전군 김일성 김종일 지휘와 위협 실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각급 군사학교 열병종대들이 한창순 육군 상장 인수라는 김일성 군사총합대학 열병종대를 선두로 어무당당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흉내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를 용의 학장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정치사상 강군화 로선을 앞장에서 실현해 나가는 인민군대 정치군 양성의 원종장 김일성 정치대학 열병종대의 선두에 차경일 육군 중장이 서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종일 군사연구원 열병성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전략 전술로 튼튼히 무장한 실존의 맹장들을 키워낼 결의하는 김종일 군사연구원 열병정대가 림태군 육군의 소장을 선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해방 후 해군 무력의 핵심 골간들을 키워내므로써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종수 해군대학 열병정대. 위대한 해원수님들의 불멸력 속에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는 영광의 부대가 김종석 해군 소장의 인수라에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김책 항공군대학 열병정대를 최영호 항공군 상장이 인수하고 있습니다. 성군 조선의 푸른 하늘을 유름직하게 지켜가는 하늘의 방패, 당중한 결성의 붉은 매들을 억세게 키워낼 맹세가 대호에 넘쳐나옵니다.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혁명의 붉은 칼, 오중형의 보위전사들을 키워내고 있는 김석봉 육군중장을 선두로 하는 오중호 보위대학 열병정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야전군일금 양성의 원정장으로 강화발전된 림춘추군의대학 열병정대 주수걸 육군소장이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여성정치일꾼들이 자라나고 있는 김일성정치대학 여성정치일꾼 양성소 열병정대가 당의 정치사상과 강군화 실현에 뚜렷한 자국을 새겨가는 자랑과 긍지를 안고 김효량 육군상의 뒤를 따라 열병광장을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품속에서 지난 70여 년간 수천 수만의 호랑이 지휘관들을 키워낸 자랑을 떨치며 황강철 육군중장이 이끄는 강건총학분관학교 열병정대가 어무당당히 전진해 나아갑니다. 모두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는 투사들의 신념 그대로 이어가라고 선열들의 그 이름 대여 앞에 새겨주신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숭고한 뜻 받들어 김종훈 빨치산 지휘관들을 키워내는 군관학교 열병 정대들, 차동일 육군 소장을 선두로 하는 오진호 보병군관학교 열병정대와 기룡남 육군 소장이 인수라는 최영 기술군관학교 열병정대가 연이어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류운철 육군소장이 이끌고 있는 최춘국 땅크 자동차병 군관학교 열병정대, 당일 빨치산들이 창조한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군대의 정신력과 전투력의 근본 원천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고귀한 전통으로 되었습니다. 주한건 육군서장이 인민군대의 통신병 지휘관 양성기지인 최강 통신병 군관학교 열병정대를 이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국의 푸른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갈 고사포병 지휘관들을 양성해내고 있는 김성국 고사포병 군관학교 열병정대가 신향숙 육군 상위의 뒤를 따라 행진해 나아갑니다. 항일의 경리대원, 전하의 징해중대원들처럼 수령결사옹위를 제일 생명으로 간직한 육탄 방패들을 키워내는 리얼솔 호위총합군관학교 열병정대가 김석철 육군소장을 선들어 발걸음 드높이 나아갑니다.
대양의 조남을 모신 김종일 인민보안대학 열병정대, 계급투쟁의 전위투사 붉은 맹수들을 키우내는 대학의 정대의 선두에는 최경춘 내무군 상좌가 서 있습니다. 이대한 대군 스님들과 경려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도록 만경대의 혈통, 백도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성근 형용의 기동 핵심 골간들로 튼튼히 준비가 열이든 없이 광장을 지나는 만경대 형용학원 열병정대. 한국의 저행길에서 형용학원을 세워주시고 형용과 유자녀들을 사랑의 한품이 안아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 선군 형용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송구한 경의를 드리며 씩씩하게 나아가는 강만석 형용학원 원아들, 경의하는 원수님께 결사옹이의 총폭탄으로 준비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한없는 행복과 기쁨이 얼굴마다에 뜨겁게 넘쳐나는 남포혁명학원 열병정대. 수령을 무장으로 옹이하는 인민군대의 강력한 입축부대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수 있는 주체적 민간 무력으로 강화발전된 노농조기군 열병대요. 지금 광장으로는 평양시 노농조기군 열병대의 뒤를 이어 평안남도 노농조기군 열병정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당의 전민 무장과 전국 요새화 방침에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나아가는 평안북도 노농조기군 열병정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적 화학공업기지들을 총대로 보이갈 위기를 과시하며 함경남도 노농조기군 열병정대가 씩씩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범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나란의 봉화와 송강의 봉화, 김철의 호소로 온 나라를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로 격동시켰던 함경북도 노동계급이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행진해 갑니다. 혁명의 진리, 계급투쟁의 진리를 총대마다에 새긴 황희남도 노농조기군이 인민군대 익축부대가 돼서 조국의 서남전선을 철벽으로 지켜갈 맹세를 안고 열병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의 인민 유격 대원들처럼 앞으로 반가리 결사전에서 수도 평양의 관문을 한 목숨 바쳐 사수할 맹세를 안고 황해북도 노농조기군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일의 불길 속에서 혁명적 민간 무력 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해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전인민적 전국가족 방위체계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역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선혁명의 대로촌 박물관,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믿음직하게 보이해갈 철속의 의지가 마리안강도 노농조기군 열병정대와 자강도 노농조기군 열병정대에 오려 있습니다.
시대 정신, 강원도 정신의 창조자답게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은 강원도 노농초기군 열병종대와 사회주의 조선의 심장인 수도 평양의 서쪽 관문을 굳건히 지켜선 남포시 노농초기군 열병총대가 씩씩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1971년 9월 12일 붉은 청년 군의대 장설과 더불어 혁명의 기주봉을 핏줄처럼 이어가며 우리 당을 결사옹이하는 전군 시대의 참된 청년 군의대가 될 불타는 결의가 열병 대원들의 얼굴마다에 역시 비껴 있습니다. 지금 광장으로는 주체과학교육의 최고 전당이며 민족한보양성의 원종장인 김일성 종합대학을 선두로 한 각급 해양 노동초기군 열병종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영남산에 새기신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할 영남산 아들딸들의 신념의 함성이 하늘 땅을 진감합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최고 전당에서 새세기 산업혁명의 개척자, 선구자로 자라나고 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열병종대. 전군시대의 여성혁명가의 삶을 빛내어갈 불타는 맹세가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여성열병대원들의 얼굴마다에도 역력히 비껴 흐릅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대학의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평양건축종합대학 열병종대가 우리 당이 펼친 건설의 대본영기를 앞장에서 빛내어 나가는 앞날의 기둥감으로 억세게 자라날 맹세 안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나라의 경공업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유능한 기술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는 한덕수 평양경공업종합대학 열병종대가 발걸음 소리 높이 광장을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경축광장의 상공을 헤가르며 영쪽 항공군의 비행기 표대가 날고 있습니다. 경려는 최고 사령관 동지 따라 최후 승리를 반드시 이룩할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105번째 태양절의 한가에 아로새기는 하늘의 결사대 영영한 우리 비행대들을 바라보며 군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삼가드리며 기계와 종대들이 뜻깊은 열병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성철 육군 상장의 지휘차를 따라 광장에 들어서는 땅크 장갑차 종대. 전철명장의 설화에서 역사의 모진 시련과 온갖 도전을 짚으시며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른 백두산 대국의 백승의 기상이 노도쳐 전진하는 저 기계와 종대 무쇠 출마마다의 용솟음 칩니다.
이 장엄한 철의 대우를 바라보며 선군의 총대를 높이 지켜드시고 역사의 폭풍우를 뚫고 자립적 국방농업의 발전을 위해 만난 시련을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들의 업적이 그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눈물겹게 절감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쉼없이 이어오신 선군 장정이 있어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우리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우족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상징이고 무쇠 주목인 우족의 철마들, 원수 격렬의 함성인 양 대지를 물어뜯는 무쇠 철마의 덤음이 하늘 땅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걷는 훈련길이 조국 통일의 열병광장과 있다 있으며 총대를 강화하는 데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사회주의 조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 우리 근위병들의 심장의 외침입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지펴주신 백두의 훈련 열풍 속에서 우리 민군대는 완벽한 실전 능력을 갖춘 무적의 전투대열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왔습니다. 박종천 육군 중장의 지휘차를 손들어 열병 광장을 누비가는 포병 정대들, 금시라도 시뻘건 불줄기를 내뿜으며 원수의 야속을 단숨에 불마당질해버릴 기세도 높이 푸른 숲을 잃은 철갑 대어들, 도발의 본거지들은 선열의 조준경에 잡아놓고 자비한 불벼락을 안길 원수 경렬의 기상이 높이 축혀둔 강철 포신들마다의 설이 빨칩니다. 만일 적들이 우리의 땅, 우리의 바다에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우리의 포병 무력은 수십 년간 다지고 다져온 끝없는 증오와 복수심을 포탄마다에 만장약하고 불소라기를 쏟아부어 비명 지를 놈, 아우성 칠 놈, 항복소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죽탕쳐버릴 것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불바다 포라고 벌벌 떠는 우리의 위력한 방사포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손길 아래 우리의 포병 무력은 그 위력의 한계를 알 수 없는 주체탄 통일탄들을 장비한 열적의 타격집단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적들의 침략 전쟁에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우리 전업을 건드리는 자들을 저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불벼락,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타격전으로 시도없이 쓸어버릴 별적의 기계가 철의 대음마다의 영서승치입니다. 바라볼수록 가슴 후련하고 배심 든든해지는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파죽지세로 달려나가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식의 주체 무기들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려는 멸적의 기상한 곳 노도쳐나가는 기계와 동대들의 영영한 흐름은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념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축광장으로는 오금철 항공군 대장의 지휘차를 손들어 군종 로켓투 정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경축광장으로는 오금철 항공군 대장의 지휘차를 선두로 군종 로켓호 정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위적 국방공업의 역사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부어주신 애국의 노고와 숨결이 그대로 맥동치고 있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농기의 정력적인 용도의 손길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첨단 무기들의 장엄한 흐름을 바라볼수록 강력한 자비적 전쟁 억제력을 가진 존엄 높은 선군 조국을 세계의 역말 위에 더 높이 하나 올리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제에 대한 경모의 족을 금치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역사는 총포성이 울리는 두 차례의 전쟁에서뿐 아니라 포성 없는 미중류의 가장 격렬한 전쟁에서 이룩된 전승의 기적도 알게 되었으니 진정 그것은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농기께서만이 빛나게 실현하실 수 있은 세계적인 위협이며 당의 령도를 받는 백두산 혁명 강군만이 떨칠 수 있는 승리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용한 전투 비행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돌을 경축하여 105이라는 숫자를 하늘에 새기며 또다시 광장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침략자들도 일격에 침묵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타격 집단 조국소의 억센 폭음으로 강화발전된 우리의 군종 로켓호 무력은 원수들의 정수리에 증오와 복수의 번개를 칠 최후 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군 용장의 손길 아래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적 강국으로 우뚝 솟구쳐오른 선군 조선의 위력을 떨치며 다중화되고 현대화된 우리의 전략군 로켓호 정대들이 리병철 육군 대장과 김문학경 전략군 대장의 지휘차를 앞세우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북 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 나날에 자주적 근위병이 되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하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사탕아리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소리 진리를 밝히시며 서국 수호를 위한 전대미문의 초임길에 단호히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 총대가 강해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인민의 자주적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헌신의 사업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9년 7월 3일 우리 혁명 무력의 중추를 이루는 주체적 전략 로켓급의 창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경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성된 정세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주체적인 화력파격전 범투를 밝혀주시고 성역적인 영도로 전략군을 소형화, 정밀화된 핵파격수단들을 갖춘 강력한 군정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시었습니다.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 그 어디서나 지구상 한끝에 있는 적들까지도 모조리 차단하여 소정밀 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소멸할 수 있는 위력한 탄도로켓을 극진히 갖춘 우리의 전략군은 수용결사의 제일 가는 핵보검, 소극결사 수호의 핵보검입니다. 만약 낡은 도미제와 그 주고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핵탄두를 장착한 우리의 위력한 전략 로켓들은 무자비한 핵선제 타격으로 미국 본토를 포함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순식간에 생존 불가능하게 초토화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세계를 진감시킨 조선의 민족사적 대승리들은 경려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서국과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 존엄 높은 인민으로 내세우시려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드리신 최대의 경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핵무력 강화의 길을 부담없이 걸으시어 우리 서국을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려세워주신 것은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 중에 가장 거대한 업적입니다.
승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설하에서 안팎으로 멋있는 무조필승의 백두산 혁명강물의 위력을 만초라에 과시한 창무만 열병식을 우렁찬 혁명군악으로 장식하며 행진군악대가 김일성 광장을 누벼갑니다. 영광의 날이나 세련의 날이나 수령사수 수령왕의 기체를 변함없이 높이 축혀들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수호해온 영웅적 조선인민군. 김일성 결사왕으로 시작되고 김종일 결사왕으로 이어져온 우리 혁명무력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김정은 결사왕으로 끝없이 빛내어갈 충종의 맹세로 끌어본기는 김일성 광장. 주체의 선군역을 백승이로 용도하시는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계시오. 선군의 우리 조국을 방할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주체혁명이요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은 필승불패입니다. 영축광장 상공에 비행기 운대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기념절의 하늘가가 부채살 모양으로 아름답게 장식되고 있습니다.